일단 제가 예감이 네. 좋았어요. 제가 오늘 왠지 그러게요. 모자를 꼭 써야 할 것 네. 같은 그런 저 솔직히 한 달 동안 이거 하면서 저 이긴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노원 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전화 리서치에서 이긴 모자 네. 팀은요. 모자 팀과 전화 연결한 분들에게 모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 이긴 팀의 민정 씨와 노을 씨에게는요 어떤 선물을 드리나요? 제이큐티 분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스킨케어 세트, 마스카라와 수분크림, 듀얼 이어폰을 드립니다. 쉽기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이름 확인하시고요. 주소 꼭 올려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청취자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저희는 아까 제가 살짝 성급하게 소개했던 네. Pictures of You, 네. The Last Goodnight 부르는 The Pictures of You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긴장하지 마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승아 씨, 노을 씨, JQT, 지은 씨, 민정 씨와 왕무관의 리서치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는 지키라입니다. 네. 전화 리서치 대결 결과 네. 모자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모자 팀. 그렇군요. 네, 이제 좋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대결 방법 네. 리서치 순서인데요. 화이팅. 이 시간은 두 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은 저희가 제시하는 주제에 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되고요. 아주 기발한 여러분은 아이디어. 방송을 네. 듣고 네. 계시다가 더 좋은 의견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와 콩으로. 네, 그럼 오늘 필요한 방법은 뭔가요, 키씨? 두 팀이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방법은요. 네.
연예인에게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어, 연예인 정말 필요해요. 근데 진짜 필요한 방법입니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뭐죠? 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연예인의 네. 엽기 캡처 사진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엽기 캡처 사진. 사진 많죠? 많죠. 많죠. 그걸 하다 보면 컨트롤 못할 때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필요한 방법이 바로 엽기적인 캡처를 피하는 방법. 엽기적인 인터넷 캡처를 피해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굴욕적이고 엽기적인 순간 정지 사진을 피하는 법.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도 문자와 콩으로 아이디어를 보내주고요. 투표 네. 문자도 보내주세요. 예를 네. 들어 이제 레인 큐티 네. 팀의 네. 의견이 더 좋다. 그럼 레인 큐티 네. 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모자 팀을 지시는 네. 분들은 모자 팀이라고 써서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레인 됩니다. 레인 큐티의 레는 어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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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은 네. 무료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선 네. 저희 모자 팀부터 팀의 아이디어를 들어가 볼까요? 네. 근데 딱히 진짜 생각이 그쵸. 안 나네요. 어떡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무대에서 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네. 또 정지를 해서 숨을 참고 예쁜 네. 척을 하면서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네. 그 슈퍼주니어 희철 선배님은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아, 그분의 사례 유명합니다. 네. 네. 인터뷰할 때 순간 그 캡처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 눈을 저희 깜빡거리면은 그 잠깐 그 사이에 이제 팬들이 캡처를 해서 그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인터뷰할 때 절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 몇 분 동안 눈을 이렇게 지그시 뜨고 계신다 그래요.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뭐 어떤 거 지금 생각나요? 저는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네. 저 키는 샤이니 무대를 하잖아요. 네. 저는 다른 분이 파트 할 때는 네. 멍을 잡지 않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절대 멍하지 있지 않습니다. 멍하게 있지 않고. 그렇군요. 그분이 내가 노래한다는 생각으로 똑같은 표정을 지어줘요. 네. 뒤에서도 예쁘게 나와요. 괜찮은데요? 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사를 저희 자기 파트 아니어도 따라 불러요, 인모양으로. 네. 그래서 많이 좀 역기사님 피한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에이, 거짓말. 거짓말 치고 있어요. 그러면 굴욕적이고 역기적인 순간 정지 사진을 피하는 법, 모자팀부터 이제 네.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네. 동영상은 사실 역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네. 이제 좀. 저희가 해볼까요? 네, 어떤 거 있죠? 레인 큐티 팀 먼저 의견을 내볼게요. 네. 제가 모르는 것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아, 네. 이런 방법이 있죠. 저 같은 네. 경우는 항상 웃습니다. 아~ 저희 아니, 미스코리아 선배들 나왔죠. 경련이 일어날 때까지 웃는 네. 거죠. 네. 또 사실 이제, 노래가 네. 3분이라 그렇게 긴 시간 아니라 네.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웃으면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선글라스를 끼고 무대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글라스. 네. 참 선글라스 끼고 웃으면 그게 더 웃길 수 있어요. 웃기네요. 그럼 유시우 씨가 잠깐 참고를 해주셨는데 방송에 안 나오면 됩니다라고. 그리고 또 김희연 씨는 맨날 엽기적인 얼굴을 하고 다니면 아무렇지 않을 듯 싶다고. 매일 엽기적인 얼굴을 하면은 네. 뭐 그게 한철 장애도 똑같으니까 뭐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이영순 씨가 이건 아시는 분이면 아시는데 눈덩이에 눈 그리는 이게 대박이야. 이게 대박이다. 이게 대박이다. 그 왜 눈덩이에 눈 그리는 벌칙 전 학교 다닐 때 한번 해봤거든요. 좋네요. 네. 그런 거 진짜 재밌겠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각자 팀. 네. 네 저희 모자팀. 모자팀. 눈을 안 감는 걸로 하겠습니다. 눈을 안 감는 거. 눈을 안 감는다. 눈을 안 감는다. 눈물이 나오던 말도 눈을 안 감는다. 안 감기. 그러면은 레이키드 팀은 그 저희는 항상 웃는다. 네, 항상 웃는다. 계속 웃는다. 자, 그러면 모자 팀 눈을 안 감는다. 네. 레인큐티 팀 항상 웃는다. 네. 투표하실 분들은 #8910 문자와 콩으로 모자 혹은 모자. 레인큐티 팀 붙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보내주세요. 문자 요금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 레인큐티는 레인의 어회입니다. 어회입니다. 레인. 네, 네. 그렇지만 이게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자 팀의 눈을 감지 않는다. 레인큐티 항상 웃는다. 로고송이 네. 나가는 동안 네. 투표해 주시고 로고송이 끝나면 네. 투표가 끝나니까 로고송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 로고송 나가는 동안 투표 많이 해주세요. 레인큐티, 네. 레인큐티, 모자 많이 보내주세요. 매일 밤 10시 제일 먼저 하는 일 때때로 빼먹기도 해 법 변함없이 친구처럼 편한 목소리를 찾아 지루한 일상에 난 날개를 달아 아직도 헤매고 있나요 그것도 말아요
막무가내 리서치 모자 팀과 레인 큐티 대결로 함께했고요. 네. 마지막 방법 리서치 주제는 굴욕적이고 엽기적인 순간 정지 사진을 피하는 법. 네, 일명 캡처를 피하는 법이죠. 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느 팀의 의견에 손을 들었죠? 떨려 어떡해. 이제 로고송이 나가는 동안 투표를 했거든요. 네. 투표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 주세요. 자, 제발. 이긴 팀은 모자 팀이 424대 253으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이기지 못해서 좀 언니로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우리 언니를 한번 이겨보셨잖아요. 네, 승아 씨네. 자, 그럼 너무... 지은 씨는 이제 이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졌습니다. 지은 씨 참? 네, 졌고요. 음식 약올리기 이런 거 잘하거든요. 모자 팀 안 돼요. 노을 씨와 민정 씨 이긴 소감 한번씩 해주세요. 네. 네,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네. 또 이기게 되니까 네. 노을 씨를 더 사랑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계기로 그래도 두 팀이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네요. 모자 팀에게 투표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네. 당첨자 이름은 선곡표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분과 저희 네. 오늘 사실 방송 처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특은 DJ 대신에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특은 DJ가 낫나요? 저희가 낫나요? 아이, 어린 게 좋네요. 대박이다. 지금 이거를 특은 DJ가 들었으면 참 좋겠고요. 네, 다음 주에 아, 네. 오시면 뭐 또. 근데 오빠는... 또 오빠들과 다르게 약간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약간 긴장도 약간 또 더 되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이럴 거예요, 오빠. 아, 저희도 사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렇게 네. 처음으로 방송을 해봤는데 네. 너무 재밌었던 건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레인보우의 노을씨, 승아씨, JQT의 지은씨, 민정씨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곡 제가 들으면서 보내드려야겠죠? 네. B씨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 아니고요. 네. 슈퍼키드의 맞아. 한 잔에가 아 그래요? 아 민정씨! 맞아. 야 다음 노래 예고하면 어떡해. 아, 민호 씨가 네. 오늘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신선합니다. 잠시만요. 네. 1대1이에요. 아, 네, 그럼 B씨의 태양을 네. 피하는 방법 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태양의 실험. 문자 천 개를 보내라니. 아 손가락 아파. 쏜다넷이 도와드릴게요. 대량 문자 쏜다넷이 한 번에 쏠 테니 빨리 퇴근하세요. 후후 괜찮겠다. 검색창에 쏜다넷. 나 콘택트렌즈 착용할까 하는데 정말 편안한 콘택트렌즈는 없을까? 어머 넌 아직도 모르니? 베스콘 뉴젤시원 콘택트렌즈는 높은 산소 투과율과 55% 수분 함유로 눈이 얼마나 편안하고 촉촉할지 몰라. 아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 베스콘 뉴젤시원 실리콘 원데이 콘택트렌즈. 이번 주말 데이트는 나 뭐하지? 데이트 장소 아직 못 정하셨어요? 좀 새로운 데이트 없을까? 맨날 똑같은 데이트 지루하세요? 뭘 고민하세요?